안녕하세요. 빨간 모자를 쓴 남자 이만성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 사용 방법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가지고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매일 해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한 100일 정도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들은 이렇게 밀감하고 바나나에다가 요 아몬드, 생 아몬드죠. 그리고 요거 이게 뭡니까? 호두하고 그리고 유원 플러스균을 넣고 또 물도 같이 넣으라 그랬죠. 물하고 이렇게 섞어서 요 믹스기로 돌려서 먹으면 되게 좋다. 맛도 좋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요구르트도 같이 넣으면 되는데 요구르트를 넣으면 그다음 날 먹게 되면 붕 이렇게 하니까 요구르트 넣은 거는 빨리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촬영하면서 잠깐 쉬는 동안 거의 다 먹었습니다.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가득 채운 거 목이 말라서 한 잔 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밀감을 여기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7개를 넣고 바나나를 한 개를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죠. 이번에는 이제 물을 아까보다는 좀 아까는 반잔 정도를 부었는데 이번에는 좀 많이 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초를 넣기 때문에 이제 식초를 넣으면 이제 발효 식초를 넣는 거죠. 이 유원 플러스균으로 만드는 발효 식초입니다. 넣기 때문에 맛이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부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예 다 부어버리죠. 네. 자, 이렇게 물을 충분히 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예. 자, 요렇게 해서 한 스푼을 여기다 딱 넣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섞이면서 이제 발효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할 때 이 안에 믹스기가 막 칼이 도는데 요 균이 그 칼날에 이렇게 베이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 칼날을 피해 다닙니다. 왜? 미생물의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칼날이 아무리 회전을 하더라도 이 미생물이 그 칼날에 미생물을 하여간 수천만 마리가 아마 붙어있대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생물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먹이들, 아주 풍부한 먹이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금방 발효를 해가지고 그 칼날에 붓고 뭐 그런 거는 칼날에 뭐 몸이 잘리고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이제 밀감 7개,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그럼 이 과일은 뭘,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 넣으면 돼요. 뭐 파인애플 좋아하면 파인애플 넣고, 뭐 참외 좋아하면 참외 넣고, 딸기 좋아하면 딸기 넣고, 아니면 나는 뭐 고구마가 좋다, 고구마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먹는데 이왕이면 이제 맛있는 거, 저는 이제 뭐 달고 뭐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과일류들을 이제 되게 갑니다. 요즘은 제일 싼 겁니다. 밀감도 싸고 바나나도 싸고 뭐 밀감도 이만큼 지금 6,000원이밖에 안 합니다. 큰 것도 그리고 밀감 같은 경우에는 5kg 하나에 뭐 만원, 11,000원 이래밖에 안 하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따만 게 6,000원 이래밖에 안 합니다. 그 도매 시장에 가게 되면. 그래서 제일 싸고 맛있는 과일류를 했고 여러분들이 지천에 나는 것 중에서 뭐 여름에는 수확을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단 식초를 넣을 때는 아까 처럼 이제 금가루를 넣는 경우도 있을 때 건가루 넣을 때는 물을 좀 지켜봐도 되는데 식초를 넣을 때는 물을 충분히 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효 식초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동충하초, 예, 동충하초 발효 식초입니다. 이걸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요 숟가락으로 아니면 밥 숟가락 정도로 해가지고 한 스푼 정도를 넣는 거예요. 이거 많이 넣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딱 넣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과식초 막 좋다 그러잖아요. 뭐 저도 이제 테레비를 봤습니다. 사과식초, 요거는 사과 발효식초입니다. 요것도 한 스푼 정도 이렇게 살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아로니아. 아로니아가 뭐 또 좋다는 약이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아로니아 뭐 이렇게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로니아는 막 오만 것 때만 거 좋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발효 식초도 이렇게 한 스푼 정도를 넣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제도 한 잔 했습니다. 서산에서 우리 이제
앞으로 대리점 이제 하실 분이 이제 어제 부부가 오셨어요. 그래 또 술도 한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술 먹으면 이제 간에 무리를 하잖아요. 이제 가시오가피가 또 간에 뭐 좋다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는 뭐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이제 이 주워 듣는 거는 잘합니다.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또 특히 좋다는 거는 귀에 쏠꿀쏠꿀 들어오니까 가시오가피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금 탑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러하여 저는 식초 카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효 식초 카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뭐 여러분들 양파 좋으면 양파 식초 타고 사과 좋으면 사과, 현미 좋으면 현미 식초.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식초를 여기 막 하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게 전부 저희들 그 이제 발효 이제 전문가, 유익균 발효 전문가 쌤들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제 100가지 발효 식초 전시회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출품을 하죠. 나는 이거 만들어 놓는데 저거 만들어 놓는데 이래가지고 출품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요걸 이제 딱 이렇게 놔뒀다가 막 그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뭐 그것도 합니다. 그건 저 보면 이제 도라지 꽃 식초, 도라지 식초는 많습니다. 도라지 식초는 되게 맛있어요. 많은데 저희 보면 이제 도라지 꽃 식초도 있고 달래나무 식초, 백화소 식초, 그 다음에 돼지 감자 식초도 저기 있습니다. 돼지 감자, 그 다음에 쑥으로 만드는 식초도 있고 자색 양파 그것도 있고 배추 식초도 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호박 식초, 당근 식초, 생강 식초, 대추 식초, 마늘 식초도 있죠. 그 다음에 대파 식초도 저기 있죠. 그 다음에 아카시아 꽃 식초, 모과 식초, 가지 식초, 비단풀 식초, 그 다음에 천년초 식초, 뭐 오이 식초, 오지 식초.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모든 식초들은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0가지 발효 식초 전시회를 이제 저희들 축제입니다. 이제 우리들끼리, 우리 이제 회원들끼리 또 우리 대리점끼리 이제 하는 축제고, 거기서 이제 이게 또 판매가 돼요. 판매가 되면 이제 수입금이 생기면 이제 불우이웃 돕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일보에 보면 저희들이 매년 기사가 납니다. 불우이웃 돕기 한다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1년에 한 번은 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그때 들어오는 수익금은 상당 금액을 불우이웃 돕기를 저희들이 하죠. 그래서 올해 또 2019년에도 또 할 거예요. 한 10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와가지고 많이 또 팔아주시면 그 수익금 중에 또 상당 부분을 또 불우이웃 돕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5만 거, 이 유원 플러스균만 있으면 5만 대만 거 가지고 발효식초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거기다가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아까 넣으라고 그랬죠. 한 스푼 넣는데 저는 등치가 있으니까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 스푼을 넣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비법입니다. 자, 이 뭔가 또 비법을 공개를 해야지 사람들이 또 좋아하죠. 자, 요거를 비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젤라틴이에요. 젤라틴.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젤라틴은 이제 발효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제 요런 게 막 생겨요. 이게 끌쭉끌쭉하니 묵처럼 이제 이런 게 생깁니다. 이제 요거는 초상균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균 덩어리. 이제 균들이 막 이제 형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게 이제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이게 너무 징그러워가지고 먹어라 마라 이제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먹습니다. 이거 식초 만들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만들어 가지고 한 요만큼,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되게 시끄러워요. 요만큼 정도를 이렇게 딱 넣습니다. 딱 넣어 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 가지고 요거를 이제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먹으려니까 좀 너무 징그럽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과일하고 식초들 카텔 해 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갈아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 맛이 이제 조금 시끄러운데 아까 물을 많이 부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끄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믹스로 한번 갈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좀 그 굉장히 부드럽게 갈라 그러면 두 번 돌려주면 돼요. 두 번 돌리면 되게 부드럽게 되고 한 번 돌리면 막 입에 조금 씹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냥 먹을만 합니다. 뭐 저는 뭐 두 번보다는 한 번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효식초를 물병에다 담아야 되죠. 담아서 이제 하루 종일 나눠 먹는데 요거는 이제 황사람 박사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루에 밥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저는 뭐 꼬박꼬박 새끼를 요즘은 두 끼 먹죠. 이제 아침에는 이제 이거 막 큰 그릇 만들어가 먹고 나면 배가 안 고프기 때문에 아침은 이제 요걸로 제가 때우고 점심 저녁은 제가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이제 황사람 박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요거 만들면 이제 황사람 박사한테 꼭 제가 줍니다. 그래, 요것도 오늘 지금 집에 가면 갖다 줄 거예요. 예, 하는데 요렇게 해서 먼저 챙깁니다. 제가 자 요렇게 담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담고 뚜껑을 딱 닫죠. 예, 닫아가지고 이제 집에 갖다 주면 이제 이거 저녁 대신 이제 요거 이제 황사람 박사 같은 게 보통 새벽 뭐 3시, 4시까지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글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도 안 먹죠. 그리고 뭐 3시, 4시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뭐 조금 이제 체력이 딸릴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줍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먹어가지고 하는데 몸이 제보다 더 건강합니다. 오히려 제가 좀 부실하고 그거는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되게 몸이 건강하죠. 아마 이게 비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은 거는 이제 제가 먹습니다. 아까 요 거의 다 먹었거든요. 조금 남았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자, 요 가득 너무 많이 찼네요. 네. 자, 요렇게, 남은 거는, 요렇게 이제 해놓고, 저는 뭐 일회용 컵은 잘 안 쓰고, 요거 하나 사놓으니까 만 한 몇천 원 하는데 되게, 위생적이고, 되게 좋습니다. 자, 요거 남은 거는 이제 요렇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그냥 마시면 되죠. 조금, 아까보다는 좀 시끄러운데, 이제 물을 좀 부어놓으니까, 그런대로 먹을만 합니다. 이제 오늘 요 유원 플러스균 균 사용 방법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유원 플러스균을 뭐 여러분들 요구르트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요 한 통 가지고 요구르트 75번을 1리터 요구르트 만드는데 안에 2g 두 스푼밖에 안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150g이니까 75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리터 만들어 이틀 먹으니까 사실은 5개월 정도를 여러분들이 요구르트를 매일 이만큼씩 매일 먹어도 5개월은 여러분들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요구르트를 만들어가면 드셔보시면 처음에는 좀 배가 부부부 하고 이러더라도 뒤에는 이제 똥이 다 잘 나오고 똥 잘 나오면 잠 잘 오고 잠 잘 오면 뭐 이제 그 다음날 또 입맛도 좋고 음식을 먹어도 막 좀 쪽쪽 이렇게 그게 소화도 잘 되고 더 좋죠. 그렇게 이제 드시는 방법. 그 다음에, 요 믹스기에 과일 같은 거하고 같이 해가지고 요거를 넣고, 갈아가지고 할 때 꼭 금가류, 요 시장 가면 팝니다. 시장 가면 생으로 된 금가류를 가지고 이제 넣어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고소하고 맛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과일. 이제 지금 뭐 과일이나 뭐 고구마 뭐 다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바로 식초들을 카테를 하는 거죠. 쪼매쪼매씩 이제 카테를 해가지고 거기다 또 유원 플러스균 넣고 이렇게 갈아서 먹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이제 비법은 하나 저만의 특이한 방법은 이제 식초를 만들다 보면 이렇게 끌쭉하게 젤라틴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요거만 이제 그다 줍니다. 이렇게 그다 왔다가, 요런 거 할 때, 그냥 보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요 갈아가 뭐, 별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또 먹고 이러니까, 또 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옛날에 그 뭐 어디에 우리나라 재벌,
이제 그 높은 그 회장님이 이제 이 젤라틴을 이제 이렇게 그 과일을 하고 이런 걸 이제 그냥 먹으면 좀 징그러우니까 이제 갈아가지고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이제 어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짠가 정말 좋은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잘 안 나옵니다. 요 젤라틴이. 그래서 이제 여기 없으면 여러분들 식초도 그냥 한 가지만 넣는 것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를 이런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한 스푼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저 이제 식초가 원래 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간을 해놓으면 맛도 좀 새콤하면서 훨씬 더 먹기가 좋고 그리고 자기한테 받는 식초가 있죠. 나는 뭐 보니까 어떤 식초가 나는 좋더라. 뭐든 식초 종류는 무지 많습니다. 무지 많고 뭐 세상에 식초 안 되는 게 없어요. 뭐 다 뭐든지 다 식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나는 뭐 쑥 식초가 좋더라. 나는 어떤 식초가 좋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받는 거 그거 한 두세 가지 해가지고 조금 카테를 해서 드시게 되면 그래서 이것도 꾸준하게 매일 드셔야지 하루 먹고 나 어제 술 먹었으니까 오늘 먹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술 먹었든 안 먹었든 꾸준하게 유원 프로스균 한 스푼씩 타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드시게 되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이제 약이 아닙니다. 이제 그저 음식이다 보니까 한번 먹고 막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먹다 보면 뭐 한 100일 정도만 먹으면 왜 내가 이제 똥이 잘 나오고 왜 좋아지는지 모르게 일단 똥도 잘 나오고 똥 잘 나오니까 잠 잘 오고 잠 잘 오니까 소화 잘 되는 거예요. 예, 푹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입맛도 있잖아요. 그죠? 저녁에 뭐 여러분들 잠 안 자고 잠 못 자고 뭐 이래 가지고 아침에 밥 먹으려고 그러면 목금으로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푹 자고 나면 아니 그냥 식욕이 땡기는 거죠. 똥 푹 놓고 나면 잠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장에 이제 유익한 그런 이제 균들만 모아놓은 이제 그런 발효 종자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먹는 방법은 이제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여러분 그냥 뭐 꼭 이대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드시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자는 이제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아까는 뭐 까만 모자 썼는가요? 지금 빨간 모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